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은 기술적 반등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반등 강도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를 좀 반등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섹터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나올 만한 악재는 이제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낙폭가대 종목군들을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AI 헬스케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비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뭐 비싸다 해서 못 오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 걱정되는 건 악재는 다 나왔는데 또 어저께처럼 뭐 그저께죠. 뭐 어저께처럼 약간 테슬라발 뭐 이런 악재 약간 산발적인 악재가 또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낙폭 가대이면서도 좀 악재는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본다라면 중국 소비주 쪽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시진핑 주석이 한 2년 만에 중앙은행을 방문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전에 지난주 초에 나왔었던 게 재정 부양, 재정 지출 관련해서 GDP 대비 3%에서 3.8%로 0.8% 높이겠다고 한 거죠. 이게 연초에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연말 연초에 강하게 경기를 좀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8%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50조 정도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슈도 좀 있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이죠. 11월 11일이 광군절 이슈들 뭐 이런 가운데 감안한다라면 약간 중국 소비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움직이거나 조금 추세가 좀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은 좀 화장품주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확인하셔야 돼요. 호텔신라도 실적이 어쨌든 4분기서부터 반영되는 것이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워지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지만 저는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오늘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지만 중소형 화장품주들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들 뭐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FNF도 어찌되었든 하반기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소형 화장주 그리고 카지노주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국내외에서 의료 AI에 관해서 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의료 AI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JLK라든지 딥노이드 같은 종목이 일단은 먼저 조금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4일 기점으로 보게 되면 딥노이드 JLK가 조금 상승을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올해 초 챗GPT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AI 영상 진단 관련 종목들이 뭐 루닛이라든지 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JLK, 딥노이드, 비노 뭐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월달 이후에 증시가 좀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동시에 좀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는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JLK, 딥노이드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2024년대에 흑자 전환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닛, 비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어라인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2025년대에 이제 흑자 전환을 목표로 좀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흑자 전환의 어떤 그 동력이 해외 사업 확대 그리고 혁신 의료기술 천장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을 목표로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그 혁신 의료기술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선발급여 그리고 비급여 지정고시가 발령이 되게 되면서 도입처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로 일단은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한 40개 정도 현재
아, 죄송합니다. 뷰너입니다. 뷰너 같은 경우는 국내 도입 의료기관이 올해 벌써 40곳이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도입하는 의료기관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는 어떤 모멘텀으로 일단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아시아 같은 병원, 국가기관 쪽으로도 의료 AI 솔루션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의료 AI 관련된 솔루션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JLK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경색 진단 솔루션 JBS-01K 요게 있는데 요게 국내 첫 의료 기기 AI 의료기기 보험 수가로 적용 대상으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매출로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보게 되면은 연말에 이제 미국 FDA 허가도 이제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같은 그 중국 쪽으로 의료기관 프로젝트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그 국내 첫 그 뇌동맥류 AI 영상 진단 프로젝트인 그 딥뉴로 요게 8월 달에 그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교 시장에 진출했는데 요게 하반기 또 이제 실적으로 매출로 잡힐 거기 때문에 하반기 어떤 적자폭 축소 이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뭐 동남아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유럽 진출해가지고 해외 실적을 키울 방침이라고 하니까 한번 흑자 전환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국내 의료기관이 한 40곳 정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목표가 한 6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국내 쪽 그리고 해외 파트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어떤 이런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실적 같은 경우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JLK, 딥노이드, 뷰노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종목들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주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솔리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통신 장비 주들에 대해서 연말 연초 좀 관심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5G는 거의 뭐 이제 실패를 한 것이고 빠르게 좀 6G로 넘어가야 되는데 6G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5.5G라고 해서 중간 단계를 좀 거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출이 내년에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미국 다스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는데 내년에는 약간 수주 공백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리드 회사 제품이 약간 이제 관공서 쪽에서 상당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쪽 매출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신흥국 쪽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대해서 매출이 이것을 좀 보존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계속 계약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피크에 우려감은 뭐 좀 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에서 6G로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적외도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AI 서비스 뭐 스마트 팩토리 뭐 통신 서비스가 더 필요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6G 기반의 오픈랜 관련돼서 상당히 현재 사업이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시장을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시장에 선점하게 나간다라면 앞으로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가 늘어났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예전에 뭐 2017년 뭐 18년 뭐 그때 정도의 분위기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지난 9월 달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4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7,0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는 11월 중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리드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5,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오늘 한세실업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지출 규모가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딜라이트 조사 결과를 좀 보게 되면 그 연말 소비시장 평균적으로 1,652달러 정도 소비를 한다라고 소비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만 원이 넘어가는 어떤 금액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14%가량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인 1,490달러와 비교를 하더라도 상회한 수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채권 관련된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연말에 경기 둔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비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둔화가 올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이 소비 미국의 어떤 경기 동력 그 미국의 GDP의 동력은 소비이기 때문에 이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미국 증시가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 후광 효과가 뭐 코스피에서 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일단은 뭐 그 소비 확대된 기대감 충분히 있다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히나 소비에서도 어느 쪽을 좀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냐면은 의류라든지 가구 쪽의 지출을 한 25% 정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영업 무역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한세 실업이라든지 JS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의류 관련된 종목들 이제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소식이 미국 내 의료 그 미국 내 의류 재고 증가율이 8월을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류 재고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수주 확대된 기대감들. 그러니까 수주가 결국 이제 OEM이라든지 ODM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한세 실업이 주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 확대를 통한 어떤 매출, 수주 확대를 통한 어떤 매출 증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의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무인 자동 배송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설비 투자가 진행이 좀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인건비 감소 이런 부분들이 또 비용절감 효과로 나타나게 되면서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베스트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세 실업이었던 그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20%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수치를 한번 반영하게 되면은 한세 실업 같은 경우 내년 한 2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2천 원에서 2만 3천 정도 매수가 밴드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6,500원, 손절가는 2만 1천 원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세 실업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내 의료 재가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6천 5백 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